마라. 사랑이 아름답다 말하지 마라. 비바람 몰아치는 거칠은 세상. 빈손 쥐고 그대 찾아 맨발로 뛴다. 끝없는 도전 속에 승부를 걸고 피고 지는 청춘 속에 내일을 건다. 너를 품고 달려가는 외로운 길에 그대의 긴 그림자 눈에 어린다. 끝없는 도전 속에 피고 지는 청춘 속에 내일을 건다. 아 손자병법 손자병법 안녕하십니까? 야, 모범생이십니다. 지각 한 번 안 하시고. 아, 지각만 안 하면 뭡니까?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머리가 완전히 돌덩어리가 돼갖고요. 그래도 장 부장님은 저보단 나으신 거예요. 저는요, 이 책상 앞에만 앉으면은 병든 병아리처럼 꼬박꼬박 졸기부터 하거든요. 에휴, 공부도 젊었을 때 해야지 이거 여원. 아, 대단히 늙으셨습니다. 어른 앞에서 못한 소리가 없어 정말. 미성년자 아니죠? 중등록증 있지? 아니 그럼 제가 어린애인 줄 아셨어요? 그럼 됐구나. 봐도 되겠구나. 이제 성인이니까 구경해도 되겠어. 뭘 말이에요? 남자가 옷 벗는 거. 네? 여포 선배네. 야. 그렇게 눈에다 힘 딱 주고 노려보지 마라. 누나를 확 펴나온다 너. 농담 좀 작작하십시오. 남자가 옷을 벗다니 여기가 무슨 목욕탕입니까? 뭘 모르시는구만. 자, 여러분 기대하시라. 여자만 옷 벗는 영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드디어 남자도 옷을 벗습니다. 짜릿한 흥분 진한 에로티시즘. 남자가 옷을 홀라당 벗을 때 기대하시라. 개봉 바박두. 여보씨. 예? 아 지금 저 근무 시간 중입니다. 아 그리고 저 과장님도 계신데 그게 무슨 실없는 소리. 실없는 소리가 아닌데. 아니지. 그럼 진짜로 남자가 옷을 홀랑 벗는 영화가 나왔어? 어느 극장에서 하는데? 에이그 아주 깜깜 절벽이구만. 아 소문도 못 들었어요? 무슨 소문? 우리 회사도요 이 머지않은 장래에 아주 대대적인 직제 개편이 있다고 하잖아요. 에이, 그 소문은 나도 들었어. 그래서? 아니 그래서라니. 직제 개편하고 남자가 옷 벗는 거하고는 뭔 상관이요? 아이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까? 직제 개편이라는 게 뭐요? 감원 시키려는 거 아니요? 감원? 네, 감원이요. 그냥 자르기 미안하니까 직제 개편 핑계 삼아서 그냥 사삭사삭 마구 잘라버리는 거 뻔하잖아요. 아, 감원 당한다는 게 이 옷 벗는 거 아니에요? 오, 그게 그렇겠네. 어? 사실 요새는 정부 기구도 축소되고 기업도 감량 경영한다고 감원 시키고 그런다던데. 자, 쓸데없는 소리들 그만하고 오전에 혹시 저 대한원사에 저 출장 갈 준비나 하세요.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오 선배,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감원 대상일까? 예? 아
아, 그거야 뭐 뻔하지만 내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지. 아, 왜요? 아, 우리 자재가에 뭐가 잘릴 사람 있어요? 아,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매형이 군인인데 별 못다니까 대령에서 옷 벗더라. 아, 계급 정년에 걸렸구나. 아, 그럼 회사도 마찬가지지 뭐. 승진 못하고 노상 과장으로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가문의 뭐 대상 아니겠소? 아, 이거 봐, 오자룡 씨. 네? 너 출장 안 가고 무슨 헛소리야? 어서 어서 나가. 예예예 예, 예. 다녀오겠습니다. 예. 아니 자기 무슨 회사가 무슨 군대야? 무슨 계급 정년은 원 좀 무식한 사람들 같으냐. 무슨 일입니까? 예?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부장님. 직제 개편하면은 못 벗는 사람도 있겠죠? 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요? 예? 아,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목 잘릴까 봐 겁이 나서 그래요? 아이고, 겁나기는. 아,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이 진산에서 이 이장서 목 자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뭐 호락호락한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야. 아, 그렇게 뭐 큰 소리 칠 일이 아니에요. 아, 요렇게 목 가느다란 사람, 아, 목 치기 쉽지 뭐. 뭐예요? 자, 회의입니다. 합시다. 그리고 이거 또 하나 불리한 건 지금 알게 모르게 중국산 실크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식으로 수입하는 것 말고도 미술품이 그렇게 많다면서? 바로 그렇습니다. 중국산 원단이 우리 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그 뭐야? 비다리 장수 왕서방이 응? 다시 유행하게 생겼구만. 이거 어쩌자고 이러는 건지. 이 과장. 네, 사장님. 어디 불편하세요? 아닙니다. 안색이 안 좋은데. 저 불편한 데 없습니다, 사장님. 일이 바쁘다 보니 피곤이 쌓여서 그런가 본데 이 과장도 몸이 편해질 날이 있겠지요? 아, 네네. 예? 몸이 편해질 날이 있다고요? 나가지 마세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남부장님. 아, 그런 문제라면 언제든지 오세요. 협조해드릴 테니까. 자, 그럼. 아, 참, 그리고 조아영 대리한테 좀 전해주세요. 이번 금요일엔 내가 맥주 산다고. 네? 맥주요? 아, 내가 노상 얻어먹거든요. 아, 조아영 대리하고 자주 만나세요? 아, 크라스메이트니까. 크라스메이트요? 아, 모르셨어요? 조아영 대리 관리자 교육받고 있어요. 한국대학 부속기관에서. 관리자 교육이요? 야심이 대단한 아가씨야, 조아영 대리. 아이고, 마음 약하신 우리 과장님. 되게 긴장하시겠다. 어? 아, 그럼요. 좌우간 아니, 그 오자룡 여포 그 인간들한테 악동이야, 악동. 아, 과장님 왜 그런 얘기는 해가지고 말이야. 응.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직제 개편 때 과장님이 감원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요새는 젊은 사람들을 대거 기용하는 시대니까 혹시... 아,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아,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그냥 과장님 앞에서 납을 대야 되겠어? 진짜 감원을 할까요? 글쎄. 어, 과장님. 응? 어, 회의가 길어지시나 봐. 응. 혹시 사장님 앞에서 이러고 계시는 거 아닐까? 응? 응? 사장님.
저는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요 백도 줄도 없습니다. 저를 자랐으면 참 저의 처자식하고 저는 정말 정말 그래서 저 사람들이 괜한 소리 해가지고 참. 이봐 여보, 여 과장님 심장마비 일으킬 수도 있어. 말 조심하라고. 응? 아예 저 과장님하고 저 같은 갈비는요 심장마비 안 걸려요. 이 과장도 몸이 편해질 날이 있겠지요. 무슨 뜻으로 한 소리야 그게? 죽을 탁 한다고. 그럼 이제 문제가 좀. 아주 휘가 늦으셨습니다 과장님. 아 이거 저 신제품 생산 일정 검토 좀 해주시오. 아 저 소비자 반응 조사한 자료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저 아 조화영 대리도 오라고 하세요. 네? 저 부장님하고 같이 검토 좀 해봅시다. 아 예. 다양으로 신한국 시대에 이게 무슨 비극이야 이게. 이 시대엔 소외 계층이 없어야 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자작과만 완전히 소외당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소외되다니? 조화영 대리가 대학에서 관리자 교육을 받고 있대요. 대안 원사 있죠. 거기 그 장부장님이 뒷뜸을 해주셨어요. 아니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관리자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는 곧 과장이나 부장 같은 중간 관리층이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가만. 그러면 이번 직제 개편 때 과장으로? 우리 사람한테 언지를 받은 게 이거 분명해. 응? 안 그러면 조화영 대리가 왜 갑자기 관리자 교육을 받겠어요? 그런 사실을 우리 자작과에서만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건 이거 완전히 소외된 거라고 이거.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무슨 큰일 하나 한 것처럼. 이게 큰일이 아니면 뭐가 큰일이냐? 저 자리가 지금 위태로운데. 또 그 공부하신다고요? 네? 공부요? 뭐 관리자 교육 받으신다면서요? 어머. 아 그건 언제 이렇게 또 소문이 났어요? 사실이군요. 관리자 교육이라면은 그 높은 사람들 준비를 하시는 건데 이상하네. 뭐가? 아 시집 가시면 그만인데 여자가 무슨 관리자 교육신. 마천길 씨. 마천길 씨 당신 같은 남자들 얄미워서 내가 이 나이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김현주 씨. 네. 김현주 씨 그 대충 어물어물 직장 생활하다 결혼하려면은 내일부터 당장 회사 간다. 저도요. 과장 되고 부장 돼서 마천길 씨 거느리고 호령하면서 정년 퇴직까지 근무할 거예요. 들었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여자 여자 하는 거야? 말 한마디 했다가 벌전도 못 건졌네. 아, 자. 부장실에서 회의한답니다. 갑시다. 저도요? 아, 네. 과장님 앞에서 특히 조심하십시오. 네? 조화영 대리 때문에 더 긴장해 계시니까. 아 이런 게 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응? 가뜩이나 그냥 감원선에 바짝 긴장해 계시는데 거기다가 조화영 대리가 뭐 관리자 교육을 받는다. 이 과장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 번지 없이 눈총 맞게 생겼네요. 아니 없어요? 아 분명히 어깨에 둔 것 같은데. 무슨 젊은 여자가 까마귀 굴을 먹었나 정말. 죄송해요. 한지선 씨 요즘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우 선배님도. 여자들은 연애할 때 주로 정신이 왔다 갔다 헤맨다는데. 아 같이 좀 찾아보세요. 에이 근데 누구한테 명령이야 이제. 아 장군도 씨 일일 직계표 주세요. 저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아 찾고 있다니. 한지선 씨가 어디다 뒀는지 까먹었대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여자들은 이게 탈이야. 아니 따로 근무하려면은 차라리 집에서 밥이 나고 애나 키우지 왜 회사에 다녀? 아 저 과장님, 아 우리 이 얘기는 분명히 합시다. 아 여자들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리를 찾아하고 있으니까는 죄 없는 남자들이 목이 잘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시집가서 남편들이 벌어주는 거나 먹고 있으면 얼마나 편해. 아 저 과장님, 조양대리도 옆에 있는데 그 무슨 그런 말씀을? 아 네, 무슨 뭐 틀린 얘기했습니까? 틀리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뭐 시시하게 일을 할 바에는 집에서 그냥 벌어다 주는 거 먹고만 있으면 서로 좋은 거죠 뭐. 여자들이 회사에 나오니까 말이야. 회사에다는 경비를 따로 들여가지고 여자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이게 낭비야 이게. 아이고 참 신기하네. 에? 아니 조아영 대리 앞에서 그냥 눈껏만 쳐도 여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가는 그냥 호되게 당하는 게 보통인데 아니 오늘은 왜 그렇게 얌전히 가만 계실까? 모성애죠? 에? 과장님이 아까 그 태도는 진짜 여자를 무시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뭐랄까 감언설 때문에 그 신경 과민해서 나오시는 투정일 거예요. 속 넓은 여자 쪽에서 이해하고 감싸줘야죠. 와, 관리자 교육 받으시더니 포용력 대단해지셨어. 아, 어? 그럼? 아하, 참,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 좀 하라니까. 아이 과장님 듣기 거북하시다고 입 다물고 그냥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어허 참 그 아 대책은 무슨 대책이야. 지구가 깎으러 도는 수는 있어도 우리 과장님 잘리는 일은 없어요. 아 참,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아까 조아영 대리의 태도만 봐도 알잖아요. 과장님이 여사오는 집에 가서 밥이나 하라는데도 태연했잖아요. 맞아. 이 조아영 대리 평소대로라면은 눈 딱 들어. 과장님 아까 그 하신 발은 취소하세요. 여자가 남자 말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막 대들었을 텐데 그냥 느긋하게 아무런 상대도 없이 그냥 갔다. 이거 뭘 의미하겠어요? 과장님 정도는 뭐 상대도 안 된다 이거지 뭐. 완전히 쌍부시한 거야. 어?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요. 이건 비정한 현실입니다 현실. 요새 말이에요. 과장님 연세의 이 월급쟁이들 있잖아요. 이 저 감원당해가지고 정신적으로 타격받아서 병원 찾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맞아. 그게 바로 그 실직 증후군이라는 정신병이네. 증세가 심해가지고요. 이 자살하는 사람도 있대요. 이건 남의 일 아니라니까요. 이런 참지란 촉새들이 날라리. 아이 소설을 써 소설을 써. 이 사람들이. 가장 그 친구도 그 농담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 뭐 내가 뭐 신경 씁니까? 저녁은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거 여자 등살이 이거 살 수가 있어야지 이거. 여자 등살이요? 이게 조물주는 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에이씨만. 당신 바람 피셨어? 뭐야? 그래서 그 여자가 찰그머리 같이 달라붙어서 위자리라도 왕창 요구합니까? 이 마누라가 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여자 등살을 못 살겠다면서요. 그런 일 아니면 여자 때문에 고민할 일이 뭐 있겠어요. 아따 정말 태평스럽게 한가하기도 하다. 에이 정말 아 김에 정말 바람이나 확 피워버릴까 보다. 에이 당신 말이야. 네. 그 전에 그 뭐 부업한다고 통닭집 알아보고 다니고 그랬지. 당신 못하겠어 그만뒀잖아요. 근데 왜요? 아니야 아무것도. 당신
또 돈 많은 동창들 만났구나. 전 이 정도 사는 거 불만 없어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에휴, 참 맹꽁이가 따로 없다니까. 저 과장님, 네, 앞으로 뭘 하실 작정이십니까? 뭐 산 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습니까? 목 좋은 곳에서 포장마차만 해도 과장 월급보다는 좋은 텐데. 이리 오세요. 저기요, 저 새로 부임하신 자재 과장님 오셨습니다. 아, 이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유대리. 아, 예. 회자 정리라.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직장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이 과장님의 송별회는 따로 마련할 테니까 지금은 동의 없이 자기 자리 지키세요. 누가 송별회 해달랬어? 아니, 여보. 아니 과장님. 왜요? 아니 그저 안 피우시던 담배를 왜? 아, 내 돈 주고 내 담배 사 피는데 누가 뭐래? 까부스. 아니 갑자기 왜 담배예요?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아시면서. 나 죽으면은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시오. 감원당한 월급쟁이들 병원 찾는 일이 많대요. 맞아, 그게 실직 증후군이라는 정신병이래. 에휴, 의사가 취직시켜줄 것도 아니고. 증세가 심해져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대요. 얘 자살하면은 보험금도 안 나오지 아마. 아, 이 과장은요? 아, 예. 잠깐 나가셨나 봅니다. 어디에? 예, 좀 뭐 볼 일이 있으신 모양이죠 뭐. 아이고, 이 사람 회의 있다는 걸 알면서 어딜 간 거야 그래? 어? 어디서 저 담배 푹푹 피면서 저 신세 안탄하고 계실 거예요. 담배요? 네, 감원 노이로 이제 걸려. 감원이요? 아니 감원이라니? 아닙니다. 과장님 오세요. 과장님. 허허, 이 사람이 이거 갑자기 안 하던 짓은 건 무슨 담배는? 염려 마십시오. 담배꽁초 아무데나 안 버릴 테니까. 자, 갑시다. 아, 회의 있잖아요. 회의는 맨날 알아줄 걸 무슨 회의는. 유대리. 아, 예. 그, 저, 우리 저, 그 100만 원짜리 기회 모으는 거 있었죠? 아, 예. 나 그 몇 번 모였는지 계산 한번 뽑아줘요. 야, 지금이 웃을 때냐? 올해 이 보기도 전에 가랭이에 뭐부터 싼데더니. 에, 종무과에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만 말입니다. 이번 직제 개편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경기가 어떻다, 국제시장 형편이 어떻다 이렇게 핑계가 많았습니다만은 그런 핑계만 될 때가 아니야. 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예요. 때문에 타 부서보다 영업부를 대폭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이 과장. 네, 선생님. 뭐? 몸살 나셨어요? 네, 아닙니다. 추워 보이는데 잔뜩 웅크린 게. 아, 뭐 누구나 옷 벗으면 추운 거 아니겠습니까? 옷을 벗다니? 아, 네. 저 이 과장은 저 성질이 좀 급해갖고요. 그 봄이라고 아주 내복을 벗고 왔나 봐요. 그 무슨 자기가 청춘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교환에 뭐 예의가 나왔으니까 말씀. 미래 얼마 이제 많아요. 할 얘기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그 당신 좀 시건방지입니다. 아이고 이 판국에 정말 시건방져 봤자지 뭐예요. 당신 거치 그 시시한 인간은요 아예 감원 대상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지. 왜? 그 당신 몇 푼짜리나 되는지 알기나 해요? 어? 아니 몇 푼짜리라니? 이거 봐요. 그 감원을 시키는 이유는요 그 인건비 줄이려는 목적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러면은 그 월급 많이 타는 중역들이 감원 대상이에요. 어? 중역들이 감원 대상이에요? 당신 같은 쫄대기 잘라봤자 그 몇 푼 절약 되겠어요? 맞아. 아니 그 사실 내가 월급 타봐야 몇 푼 탄다고 잘라봤자지 뭐. 그거 알면서 왜 그래? 그 당신은 아예 감원 대상도 아닙니다. 어? 건방 중에 그저 중역들하고 같이 놀려고 그래. 아니, 맞죠 그거 맞죠 부장님? 에? 맞죠? 아 그거 상식 아닙니까? 어? 나 저 업무 이사실에 좀 갑니다. 네. 그런데 아 부장님, 아 고맙습니다. 아 저 요. 이렇게 해서 처리가 다 됐다 이거. 네. 들어간지 말썽 머리 쓰이 어른들수. 아 유대리, 이 만용 과장한테 뭐 전화 한 거 없습니까? 아 예, 없었습니다만. 아 혁근 기밀병은 용암 만용사 헤이 헤이 헤이. 아이고. 아 여보세요. 아, 나는 천년만년 과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장수 올스입니다만은 태그 누구신지? 아, 병태 공장이요. 네네. 아, 그 문제 염려마십시오. 이 이장수 과장이 다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네네, 염려마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과장님. 네, 장필도 씨. 그 일부러 만년과장 그걸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댁들은 뭘 모릅니다. 아, 유대리. 예. 내가 능력이 없어서 중역자리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줄이 없어서 중역자리 못하는 줄 아세요? 이거 아닙니다, 장필. 사장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제발 좀 높은 자리에 앉아달라고 간곡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No,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아니 왜요? 중역 때문에 뭐래? 목 잘리는데? 아니 이번에도 중역이 목 잘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 미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탁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이야, 어? 나처럼 말이지. 괜히 그 출세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저 앉은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왜 왜들 웃어? 이게 진리의 말씀이야. 아니 근데 저 뭐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니 잘못 알다니? 이번에는요 중역들을 자르는 게 아니랍니다. 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인건비를 줄이려고 월급 많이 타는 중역들을 자른대요. 이번에는요 인건비 절약이 목적이 아니라 인사 적재 해소를 위해서 이 중간 간부들을 자르겠다는 원칙이 서 있답니다. 인사과에서 그랬어요. 그 정말입니까? 예.
아마 그 좀 뭐 명예 퇴직 형식으로 승진하지 못한 중간 간부들을 다 밀어내고 젊은 사람들 대거 등용을 할 모양이에요. 뭐 일본도요. 뭐 요새 뭐 평생 직장 개념이 다 없어지고요. 과장님처럼 오래된 그 중간 간부들 무조건 그냥 다 그냥 그 명예 퇴직을 시킨대잖아요. 명예 퇴직 좋아한다. 목 잘리는 게 무슨 명예야? 아 유 대리님. 아 기분 좋아서 신나하시는 과장님한테 왜 그런 말씀을? 우리 보고 야단 치시더니 유 대리님이 한술 더 뜨시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쇠도요. 달궜다가 식혔다가 당금질을 해야 강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너무 순진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교육이라도 좀 시켜야 강해지죠. 아이 참. 야 이거 우리 과장님 돌려먹기 되게 재밌네 이거. 유 대리님도 알고 보니 순신통이시네. 과장님 담배 피우세요? 아 네. 아, 저 조아영 대리. 저 지난번에 지가 말한 거 취소하고 사과드립니다. 아니 무슨? 제 저 여자들은 저 일도 할지 모르면서 회사 와서 설치고 그런다는 거 그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지가요 괜히 그 마음이 없는 소리를 했는데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진짜입니다. 과장님도 그거 과장님께서 농담하신 거 저도 알아요. 그리고 그거 벌써 이미 잊어버렸는데 새삼스레 무슨 사과는. 사람이 참 다 그만둘 때는 뒤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동안 참 원망스러웠던 일, 참 유감스러웠던 일을 다 풀고 물러나야죠. 에? 아니 물러나시다니요? 뭐 월급쟁이야 뭐 파리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럼 진짜로 과장님이 아니 이 과장 그 인간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어? 참 어리다 어려. 그래서 안색까지 변해갖고 뚱하니 있었구만 그래. 아니 그래서 그 이 과장한테는 농담을 못합니다. 사람이 워낙 고지식해서요. 그래 아직도 풀이 죽어 있었니까? 아닙니다. 그 제가 아니라고 일러줬어요. 아이 그랬더니 그냥 금방 또 기가 살아가지고 우쭐대고 갔습니다. 그래요? 가만 이 기를 한 번 더 죽여봐. 네? 가서 말이오 이 과장 오라 그래. 어? 기왕 얘기 나온 거 잘라버려야지. 아, 네? 아, 네. 그럼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유 대리님까지요? 예. 아까 평소에 농담하는 유 대리가 그런 소리를 했으니 과장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지요. 아이고, 정말. 자재가 사람들 정말 고약하시네. 어? 과장 한 분 계시는 거 아주 부하들이 번갈아 가며 데리고 노시는구만. 데리고 노니까 재밌나 보죠 뭐. 아이고 이거 기강이 말이 아니로소이다. 어? 과장. 네? 하, 이 내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해야 하다니. 아니 이런 얘기라니 무슨. 가보세요 사장실에. 사장실에요? 무슨 일. 마
잊지 마세요. 예? 올 것이 왔나 봅니다. 가보세요. 사장님께서 부르시니까. 아니, 올 것이 왔다니요. 그럼 그 말씀 하시려고. 올라가 보세요. 아니죠. 아니 부장님. 아니 그러면 저 진짜로. 어? 예? 아유 부장님. 그렇습니까, 사장님? 우선 안기나 하십시오. 네. 그래. 건강은 괜찮소? 파리가 건강해봤자 파리지 뭐. 건강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아, 그 저 막노동이라고 해서 먹고 살려면은 건강해야 될 텐데 그 체격 가지고서야 어디? 네? 사장님 이미 각원돼 있습니다만은 정말 제가 옷을 벗어야 되겠습니까, 사장님? 마돈나 혼신이시였나? 촉하면 벗기는! 예? 여보쇼, 이 과장! 예? 옷을 벗겨도 말이요. 어? 그건 뭐 육체미라도 좀 근사한 사람이 옷을 벗겨야지. 당신같이 그 앙상한 몸매 뭐 볼 거 있다고 옷을 벗겨요. 어? 아,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정말 이 보십시오. 알통깨는 좀... 저 사람 저... 예? 아니, 그러면... 저 옷 뺏기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사모님? 네? 아, 아닙니까, 사장님? 사모님? 네? 저 이 과장. 아, 네, 사장님. 내가 노래 한 곡 부를 테니 잘 들어보시오. 네, 노래를 부르신다고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사장님 정말. 중국인 노사님보다 눈이 짧으시세요.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진산 가족의 만남 이거 우연이 아니야. 50억 인구 중에서 서로 이렇게 만난다는 거 이거 운명적인 거야.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한 솥밥 먹으면서 같이 뒹군 한 식구인데 이런 인연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자르고 끊고 하겠습니까? 아닌 말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사장님, 전 사장님의 뜻이 그런지도 모르고 사장님께서 저를 편히 쉬게 해주신다고 해서 전 저희 집에 가서 푹 쉬라는 줄 알았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대우도 좀 좋아지고 우리 이 과장도 골프도 좀 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었어. 사장님, 아주 대가도 전 남자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이 가볍죠? 아, 그러니까 그 운동이라도 좀 해서 살 좀 붙여가지고 몸무게가 좀 나가도록 하세요. 응? 아, 다이아몬드가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보석인가? 가벼워도 우리 이 과장은 이 진산의 보물이야. 아니, 보물? 사장님, 지금 저들은 보물이라고 하셨습니까?
개였다 날씨 한번 요란하다. 뭐야? 지금 날들어 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아 근데 사장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이거 봐요, 이거 봐. 남자가 말이야 좀 무게가 있고 침착해야지. 뭐 회사에서 기구 개편이 좀 있다 하니까 말이야. 혹시 내가 어떻게 좀 될까 하고 좀 들떠있는 모양인데 사람이 말이야 그 남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가벼워서는 못 써요. 여기 과장님보다 무게 덜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 뭐야? 어? 야. 아, 저도 여길 다니라고요? 지금 당장 다니고 싶어도 안 돼요. 다음 학기에나 등록하셔야죠. 아니 근데 왜 날 끌고 오셨어요? 자기 몸 튼튼해지려면 자기가 운동해야지 자기 운동 남이 해줍니까? 오자룡 씨도 언젠가는 과장되고 부장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에 그렇지만 이런 거 안 해도 과장시켜주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내 앞에 공이 굴러왔다고 해서 다 골인시키는 건 아니에요. 평소에 축구를 해본 사람이나 골인시키는 거죠. 과장시켜주면은 하게 하겠죠. 하지만 아마 꼬린도 못 시키고 헛발질만 하실걸요? 위에서 어떤 언지를 받고 제가 여기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참만해요. 나도 언젠가는 중간 간부가 될 테니까 그때를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에이, 시집 안 가고요? 아니에요. 애 업고 나와서 과장 노릇해도 돼요. 자, 일단 들어가서 청강해 보시고요. 과연 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다음 학기에 등록하세요. 술값 아, 조금만 아끼시면 충분하니까요. 자, 들어가세요. 아이, 근데, 어? 자, 들어가요. 아이, 어? 앉으세요. 빈자리 많은데. 예. 우와, 공부하는 사람 많구나. 이분들이 모두 우리의 경쟁자들이에요. 무서운 경쟁자들. 오자룡 씨가 술 먹고 헤롱거릴 때 이분들은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합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아, 자, 나 저녁을 먹었어요, 직원들하고. 과일이나 드릴까요? 어, 아니야. 저 뉴스나 보고 내가 자야겠어. 어디 보자. 국제 경제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나. 국제경제 동향식이나요? 아, 대진산의 보물 이장수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과장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이 사람이. 자, 그것보다도요. 오늘 저 가봤어요. 저번에 갔던 통닭집에. 아니, 거긴 왜? 네? 아니, 부업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당신 그러셨잖아요. 나 이런 부업 좋아한다. 아니 당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 내가 당신 몸에게 살릴까 봐 그러는 거야? 이 여자가 말이야 살림이나 할 생각을 하고 어딜 나가나 나다니 길을 부업을 하다니. 아니 내가 자자식 바꾼길까 봐 그러는 거야? 나 참. 나 참이라니. 아니 이거 동선 한번 분간히 가야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아니 내가 뭘 이랬다 저랬다 했어? 어? 당신하고 개구리 뛰는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개구리 뛴다니. 어? 사람이 헷갈려서. 뭐 나도 사실 요 며칠 좀 헷갈렸다. 아이고 부자라. 끝없는 도전 속에 승부를 걸고 피고 지는 청춘 속에 내일을 건다. 너를 품고 달려가는 외로운 길에 그대의 긴 그림자 눈에 어린다. 끝없는 도전 속에 피고 지는 청춘 속에 내일을 건다. 아 손잡영뻔 손잡영뻔.